저희 엄마는 시골 깡촌에서 보기 드문 소문난 미인이셨습니다. 전날 밤에 다림질한 노란색 투피스에 화려한 파마머리, 게다가 성격까지 괄괄해서 동네 청년들은 감히 넘보지도 못했대요. 그런 엄마가 기타를 배우러 갔다가 아빠를 처음 만나셨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싸워버렸대요. 아저씨, 띵까 띵까 띵까, 이게 무슨 음악이요? 이건 무슨 사투리요? 이거 로망스 같은 거 언제 가르쳐줄 건디요? 기타의 기본을 아셔야 줄을 튕기지요. 아따, 선생님은 그렇게 고상한 척 하려면 다른 사람이나 가르치시오. 나랑은 안 맞네요. 엄마는 일주일 만에 기타 배우길 그만두고 나는 놀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고고장을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아빠를 딱 만난 거죠. 이거 수은생 날라리였구만. 기타 치면서 고고한 척 하더니. 야, 이거 도도한 척 다 하더니 그냥 잘 노는 여자였네. 티격태격하는 엄마 아빠를 두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법이라며 둘의 연애를 부추겼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된 두 분, 지금은 같이 호프집을 운영 중이신데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며 두 분이 함께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곤 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스텝. 어머, 아유 참,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텝. 네, 이중 생활을 들켜버린 서로에게. 맞아요, 맞아요. 재밌네요. 그래요.